두 따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설마 오늘도 선배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설마 우리 셋만인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방송 딱 시작했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들해졌어요. 스톤이 사님 반갑습니다. 소심소녀 추사수님도 오셨고요. 박세현님. 알람 뜨자마자 왔는데 대기 중이라고 떴어요? 유튜브 이래라. 정화강님 반갑습니다. 라이브 처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이래라. 오셨어. 코이님, 주로스님, 데빌 컨서닝님, 김그리님 다들 반갑습니다. 털량우환. 이제 다른 사람 같다는 표현을 그렇게 세련되게 하시는 건가요? 유종곤 작가님 라이브 아닌가요? 다들 반가워요. 이게 수염을 이제 정리를 하면 모든 걸다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배워서 또 누가 이제 앞머리를 깔아 제가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M자 탈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깔끔한 모습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앞머리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코 있는 거 말고. 그래요. 저 진짜 살 엄청 빠졌어요, 저 지금. 다들 월요일인데 잘 지내셨어요? 기사대현님 반갑습니다. 김희진 나라님 오셨고요. 제 앞머리가 인상적입니까? 하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좀 귀찮긴 한데 카나님 반갑습니다. 신영 작가님 우리 댄스머신 신영 작가님 반갑습니다. 소심소녀 추적순이님 제 외모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살이 빠지고 자신감이 상승한 것도 아니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그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가짐이랄까요? 저곧 마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23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가진 K님, 나나님, 에이포님, 다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진 나라님 말이 맞아요. 앞머리 내렸을 때는 어려 보였는데 앞머리를 만지니까 어른이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살을 빼고 앞머리 뭐이 수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오늘도 라이브를 결국은 나의 그 수염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고 있네. 6.25 참전용사 컨셉인가요? 나 카키색 좀 그런가? 박형균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첫 번째 반응은 나이 들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난 늙어 보여요. 뭐 나이 들어 보여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에.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자고로 그런 명언이 있죠.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어른으로 보이고 싶다는 건 어리다는 뜻이고 젊어 보이고 싶다는 건 늙었다는 뜻이다. 나이를 먹고 있으니까 제가 나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윌리엄이 반갑습니다. 오늘 지각 안 하셨군요. 그잖아. 나이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이제 어떻게든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전문 용어로 공허한, 덧없는, 부질없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죠. 공허하고 덧없고 부질없는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를 먹은 것처럼 보여야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에 어려 보이려고 드네. 이런 말안 들으려고. SNK님 반갑습니다. 기사님 좀 이따 오세요. 예, 할거 하면서 오세요. 할거 하면서. 다들 한 분씩 두 분씩 오고 계시죠? 다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월요일인데 내 안부도 좀 이따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안부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안부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어요? 털하. 맞아요. 박세현님 말이 맞아. 박세현님 말이 맞는 게 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하면 괜히 기분이 좋다 등등등.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살면요.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거에 대해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거를 추구하기도 하지요. 그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이유가 있죠. 자기가 봤을 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전부 다 별론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나이 먹어 보이는 사람 것처럼 안 보이고 싶겠죠. 라이언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군요. 반가워요. 술집에서 보고 있어. 누구야? 현민미선님 반갑, 좋겠다. 데빌 컨설리님은 도서관이시고요. 한국에 살면서 나이 먹은 사람을 보면서 멋있다, 저렇게 나이를 먹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이 많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이 먹는 거에 대해 좀 다른 인식이 있겠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나이 먹는 것을 죄악시하고 나이 먹은 모습 자체가 좀 추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와님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수염 보고 놀라셨어요? 미안합니다. 놀라게 해가지고 미안해요. 하지만 여전히 저입니다. 여전히 저예요. 갱대리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젊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활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관록이나 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게좀 기본적인 정서죠, 분위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나이를 먹을 때좀잘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프레드님 굿이브닝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래님 반가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40대, 저런 사람같이 늙으면 좋겠다는 50대, 저게 내 인생의 롤모델이라는 60대가 좀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사람들 찾고 있고 많이 없어요. 주변에 정말 존경할 만한 어떤 동료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부질없고 더덥고 공허한, 허무한 노력을 통해서 젊어 보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좀 제대로 먹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프레드님, 이번 때 혹하게는 계속해서 SM킴님이십니다. 계속해서 SM킴님이세요. 신영님께서, 작가님의 수염의 롤모델도 있나요? 수염 쪽은 롤모델이 없어요. 수염 쪽은 롤모델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재능이 있기 때문이죠.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저의 유튜브나 그, 쿵야 캐치마인드나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이 사이버 세상에서, 사이버 세상이래. 온라인 세상에서 저의 새로운 아이디 모르세요? 털천. 털천 모르세요? 저는 드디어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피어난 저의 모공을 보며 느꼈습니다. 아, 나의 재능은 여기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40명 왔어요, 벌써? 빠르다. 다들 반갑습니다. 벌써 44명이 시청 중이시군요. 털빈 손 크루토님 알겠습니다. 다들 나도 재능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재능 하나 있어야지. 이프레드님, 요즘은 청순 작가님이 채팅 글씨를 안 오시는 걸까요? 청순 작가님은 지금 저를 향해 오고 있어요, 실제로. 좀 이따가 난입할지도 몰라요. 오늘은 라이브 중간에 제가 라이브를 길게 하면 우리 청순 양 작가님, 양세준 작가님께서 함께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 레이님 홍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채널이 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죠. 아유, 제가 보니까 채팅창에서 여포를 하고 있는 우리 양세준 작가가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바쁘고 원고하느라 힘들거든요. 그럴 때 뭐가 제일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게 작업하는 사이사이에 정말 큰 활력소거든요. 아버 박세인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 우리 잘했죠? 아이, 잘하셨어요. 아이언님께서 저희 채널 덕분에 정보를 많이 얻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 채널을 보셨어요? 웬일이야.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 배지 받으셨어요? 지금 우리 우승자님께 보내드릴 1등 저 상품, 저거 있죠, 저거, 저거. 이 커다란 크림. 그거를 지금 못 보내고 있어요. 저거 어떻게 보내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들 배지 받으셨으면, 받으셨다고 말해줘요. 나도 오늘 세준이가 언제 오려나?
박세희님은 계속해서 잔디 인형을 밀고 계시죠. 작가님 가면 갈수록 잔디 인형 같대요. 잔디 인형이 되고 있습니다. 살이 빠지니까 확실히 너무 나이 들어 보이긴 하더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살이 빠지면 빠질수록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너무나 볼품없어 보이기 좋더라고요. 추레해 보이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킴님, 웬일로 앞머리를 깠냐고요? 에스킴님이 까라 그랬어요. 근데 앞머리 까니까 차라리 낫대. 차라리 낫다. 한국말 참 신기하죠? 차라리라는 세 글자 때문에 문장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 코인님, 마른 사람들 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라, 수염도 있는데 마르니까 조금만 대충하고 나가면 정말 너무 볼품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심소녀 추잡순이님, 그 정도로 빠지시진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뭐 지금 나 이렇게 긁는 건가요? 에? 저 지금 어제 기준으로 10.2kg 빠졌습니다. 10.2kg. 이렇게 자랑해야지 또 동기가 뿜뿜하지. 근데 지금 아직 뺄 게 한 5kg 남았어요. 승님 반갑습니다. 두 달 동안 열심히 관리해서 10kg를 뺀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보기에는, 왜냐면 전 여러분 상반신만 보잖아요. 근데 딱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이렇게 딱. 근데 10kg 뺐는데 너무 출발점이 뒤였어요. 너무 출발점이 뒤였기 때문에 한 5kg 더 빼야 돼요. 굴려굴려님. 굴려굴려님. 운명 철학자 같으세요. 이렇게 쌀알 던지는 사람. 쌀알 탁 던져가지고. 어디 보자. 이번에 네이버에 들어갈까 말까. 근데 진짜 이 프레드님 말이 맞는 게, 이 채팅창은 옛날에 굉장히 따스하고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훈훈한 곳이었다고 분명히 내 기억이 있는데 말입니다. 피라냐 때 같은 저격수들이 됐어. 어? 다들 막 그냥 어디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놀려 먹으려고 다들 막 이렇게 눈을 희번덕거리고 말이에요. 응? 너무한 거 아닙니까? 희한님 반가워요, 희한님. 옛날에는 말이에요. 다들 내가 뭐만 해도 그렇게 좋다 해주던 분들이 이제 다 변했어. 여러분들이 잡힌 고기가 아니고 내가 잡힌 고기가 됐어, 이제. 내가 뭐만 하면은 놀려 먹으려고 다들 드립 연습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드리블이 원투 타격감이 좀 사나? 이러면서 막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희한님 지금 뭐가 따뜻해요. 지금 내가 무슨 뭐만 하면 놀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참 약간 좀 편해졌던 느낌인 것 같아. 편해졌다. 약간 편해진 것 같아. 그 여사님 말대로 채팅창이 좀 재밌어진 것 같아. 지금은 내가 뭐만 하면은 잔디인형 한층 더 가까워졌네요 이러면서. 그래, 맨날 힐링만 하면 재미없죠, 솔직히 얘기죠. 유튜브 생태계 너무 험해서 나를 강하게 키우는 거야. 아, 미치겠다. 됐어. 599 하지마. 반장 599 하지마.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요즘에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이 이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꽤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듣고요, 현재 48명 같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최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오늘은 홍보도 좀 했어요. 장비 얘기할 거다 그러면서. 그치, 칭찬만 하면 질리지. 그치. 다들 오늘 월요일인데, 아, 누구는 알바하고 누구는 술집이 있고 또 누구는 뭐 출근했나요? 다들 어땠는지 좀 얘기해봐요. 이번 주의 시작. 저부터 얘기하자면 오늘이 개강날입니다. 눈물 나. 믿을 수가 없어요. 뭘 했다고 벌써 개강이지? 다들 개강했나요? 대학생들? 청강대는 지금 개강했어요. 야, 진짜 원고 좀 했는데, 나 그냥 원고한 기억 좀 있는데 어디 뭐 제대로 뭐 논 적도 없는데 개강을 했어. 박세윤님은 도서관 페인트 냄새 때문에 집에서 누워 계셔가지고. 도서관에 페인트 냄새가 왜 나와? 왜 새로 지었나? 새집 증후군 도서관에도 있나? 에이포님은 일 들고 퇴근. 다시 말하면 집으로 출근했군요. 아이고 이런 에이포님 힘들겠다. 그러니까 개강을 초등학교 개강 개학 날이랑 비슷하게 지금 개강을 되게 빨리 했어요. 그렇죠.
이프레드님은 석사를 졸업하셨군요. 석사님이시구나. 그지, 그럼 이제 개강은 사라졌고, 이제 취준생 자격증 헌터가 되셨군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 계시군요. 하루나님 때 그 배지 받으셨군요. 그래요. 잘 됐습니다. 그래. 김그리님은 계속 원고하고 계시구나. 그래, 원고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제가 뭐 이렇게 인사해주고 뭐 그런 반갑긴 하고 좋은데, 그 원고하느라 그냥 라디오에서만 틀어두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위님의 음악으로 배우기님 반갑습니다. 위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 웹툰스쿨의 자매 채널, 우리 음악 채널이죠. 음악실, 우리 미술실이고 거기 음악실. 위님, MUI, 위님의 음악 언어 배우기 채널 다 같이 가셔가지고, 여기보다 훨씬 한층 따스하고 부드러운 그곳 채널에서 분탕질도 치고 오세요. 그쪽도 예능판으로 만들고 와. 우리만 이럴 수 없다. 위님 반가워요. 위님, 우리도 조만간 봐야죠. 우리 본지좀 오래됐잖아요. 저번에 본게 벌써 꽤 됐더라고요. 우리 만나가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해야지. 신영 작가님, 근데 우리 뭐 어디 취업했어요? 취업했다고, 왜 취업했어요? 오락실 펌프 전담 직원인가? 댄서 신영. 댄스 머신으로 취업했나? 뮤님이 지금 요청하잖아요. 예능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제 채널에서 예능력을 뿜뿜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그곳에 그 순하고 착하고 훈훈하고 따스한 그쪽 채널 채팅창에서 미러볼 같은 채팅, 여러분 미러볼 같은 그 베이스가 살아 숨쉬는 우리 클럽의 미러볼 같은 드립들을 날려주고 오세요.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 오랫동안 제가 미뤄두었던 웹툰 작가들의 장비들, 그리고 작업 도구들, 프로그램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장비들도 물론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전반적으로 장비에 대한 큰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둔 걸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아무래도 장비들은 질문 답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분들 얘기를 좀. 신영님, 근데 무슨, 어떤 취업? 웹툰 제작 회사. 아,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오늘 그 얘기도 좀 해야겠다, 그럼. 신영님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하루나님도 알바 곧 그만두려고 공고를 내셨는데 아직 구해지지가 않는군요. 소설각색 가지고 콘텐츠를 좀 하고 계시구나. 그래요. 이프레드님,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오늘 장비 소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찬양을 할 거예요, 내가. 당장 이 방송을 보다 말고 막 지르러 갈 거야, 여러분들. 듣다 보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나요? 웹툰 작가 중에서 영업력으로 치면 제가 정말 상위 0.1%라고? 영업력이 끝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 영업 관련된 직종의 경력이 굉장히 길고요. 내가 만약에 다단계에 들어갔으면 다이아몬드를 넘어서서 신인 왕을 매년 탔을 거야. 정말 막 사무실 만들거든요. 오늘은 내가 영업력을 좀 이렇게 억누르고 좀 최대한 드라이하게 최대한 정보 위주로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요즘 신영님께서 지금 웹툰 제작하는 회사 스튜디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취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요즘 많이 주위에서 보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웹툰 쪽에 판도를 보고 있으면 웹툰을 꾸준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보량이 아무래도 없기 때문에 그걸 전문용어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죠. 정보를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예를 들면 프로 작가나 전업 작가나 혹은 매체에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너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어가지고요. 오늘 좀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근데 희한님께서 다짜고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참아줘. 희한님, 다짜고짜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 장르가 성인물이거나 BL, GL 웹툰들은 어르신들이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직업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피를 해야 될까요? 어르신분들에겐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라고 하세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을 아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분을 압니다. 성인물 하시는 분인데요. 어디서 이제 제3자에게 직업을 설명할 때 웹툰 작가입니다라고 안 해요. 왜냐면 그럼 반드시 후속 질문이 따라와요. 저 네이버 웹툰 잘 좋아하는데 뭐 그리세요? 이렇게 따라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말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디에 어떤 걸 연재하는지와 무관하게 그냥 본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할때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무슨 물건 파세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왜냐? 자영업은 굉장히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자영업이라고 그냥 딱 쳐버리게 되면 아, 이 사람은 그냥 사업, 개인 사업하는구나. 근데 뭐큰 의미에서 맞는 말이거든요. 웹툰 작가 솔직히 말하면 자영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속타 질문을 피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자영업을 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뭐 되게 스마트한 답변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희야님 도움이 됐나요? 절대 희야님이 오늘 라이브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신영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 웹툰 시장에서 플랫폼들이요 에이전시 얘기 저번에 했을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개인 작가님들도 꾸준히 계속 컨택을 하고 있지만 웹툰을 제작하는 스튜디오 형식의 제작 업체들하고도 많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게임 업계가 확 크기 전에,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쪽이 확 크기 전에 이 음대 나오신 분들이 실용음악과도 가고 그냥 컨벤셔널 뮤직 음대도 가고 클래식한 쪽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졸업하고 이제 업계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업계가 안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레슨하고 그러면서 좀 힘들게 사시다가 모바일 게임 쪽이 확 뜨면서 음악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 그림 그리는 분들도 게임 업계나 이런 쪽에서 확 많이 소비를 이렇게 빨아들였죠. 마찬가지로 시장이 커지는 속도와 지망생들의 이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잘안 맞게 되면 중간에 시장의 사람들이 흡수를 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준비는 했는데 데뷔를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지게 되죠. 근데 이번에 많은 작품을 제작하는 스튜디오 업체들이 좀 슬슬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원고, 자기 작업, 자기 데뷔 작품 같은 것들을 좀 길게 준비하려고 보고 일단 한 공정을 맡아서 하는 사대보험 받는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하는 판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막 아이패드 얘기하느라고 막 후끈 달아올랐어. 여러분, 나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들어갔다니까요? 아직 안 들어갔어. 지아님 반갑습니다. 서우님 반가워요. 아, 생방송 오랜만에 오셨네요. 다들 지금 벌써 막 그냥 아이패드랑 장비 얘기하느라고 막 지금 막 승모근이 들썩들썩 해요. 좀 기다려 봐봐요. 박세현님. 그 참. 얼렁얼렁 들어갑시다. 기다려 봐봐. 더블티언님 반갑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웹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다들 오늘 되게 활력들이 넘치는데? 왜들 그래, 왜들. 오늘 현재 지금 벌써 63명 시청 중이십니다. 다들 지금 부릉부릉 하고 있어. 좀 기다려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시장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 창구들을 많이 알면 할수록 더 현명하게 고통을 줄여가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만간에 한번 정식으로 또그 주제로 잡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털버프 때문에 다들 많이 들어온 건가? 기존에 만화가 웹툰 작가 준비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연재처가 연결되길 기다린다. 두 번째, 웹툰에 투고한다. 혹은 뭐 웹툰 플랫폼을 노린다. 두 가지죠. 근데 요즘에 세 번째로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웹툰 스튜디오입니다. 실제로 전공생 분들은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요. 전공 아니신 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기본적으로 웹툰 스튜디오는 한 스튜디오가 여러 작품들을 동시에 제작합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대표, 시니어, 치프 이렇게 있겠죠. 말 그대로 대리, 뭐 과장 쭉 있는 거예요. 일반 회사입니다, 회사.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쁘게 말하면 개인 작업을 하는 작가가 아니라 회사원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좋게 말하면 한 공정을 맡아서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월급 받고 사대보험 받아가면서 일단 웹툰 작업 중간 공정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쭉그 공정을 맡으면서 동시에 두 개, 세개 작품에 한 공정을 맡아가지고 작업을 쭉 하다가 틈틈이 이제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자기 작품을 준비를 하면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나중에 자기 개인 작업을 해서 데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즉, 무슨 말이냐?
레이님께서 저 어디 속해 있냐고요? 저는 에이전시나 소속사가 없어요. 아, 굳이 말하자면 네이버 웹툰 매니지먼트에 소속이 돼 있죠. 근데 제가 소속된 게 아니고 닥터 프로스트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풀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프리랜서, 특히 창작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뭡니까? 부모님의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뭐예요?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는 미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4대 보험, 4대 보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작가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 불안함, 안정적이지 않은 데서 오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 관리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안정적이지 않은 대신 난내 이름을 걸고 작가가 되겠어.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맞는 분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불안감에 잠식될 수가 있어요. 불안감 때문에 손이 느려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불안감 때문에 자꾸 원고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데뷔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게 오래 걸리는 쪽으로 가는 대신에 안정적인 수입을 쭉 받을 수 있다면 어떡할래?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나 혼자서 하면 뭐 아니면 도식으로 먹을 거못 먹고 불안불안하게 알바해 가면서 한 1년 빡세게 준비를 할까? 아니면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월급과 4대 보험 받아가면서 뭐한 원래는 1년 안에 데뷔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월급이 나오니까 좀 안정적으로 돈을 좀 모아가면서 천천히 준비를 해서 한 3년 보고 데뷔 준비를 할까? 이런 식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냐 로우리턴? 로우리턴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롱텀이죠, 롱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스튜디오가 많아지는 현상을 좋게만 보지도 않고 나쁘게만 보지도 않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제 여기서 뭔가 지망생 분들의 등을 쳐먹거나 굉장히 안 좋은 조건으로 나쁜 계약을 하는 업체가 많아지는 종류의 문제가 생기면 저는 굉장히 비난을 하겠죠. 이프레드님, 혹시 여기 공구도 진행하나요? 아니요, 공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드, 쿠따님. 앱카드 등 결제 수단 내놓으신 분들 다 집어넣어요. 아직 아닙니다. 후효 첫 돈에는 오늘도 나야나. 아유, 뚜따님, 언제나 우리 첫 번째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근데 뚜따님, 저에게 매번 이렇게 용돈 주셔가지고 괜찮아요? 우리 팟캐스트에도 정기 후원하시잖아요. 아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자, 그거 잘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배지 보낼 때 우편 값으로 썼지. 여러분들이 제게 준 우리 후원금 다 모았다가 이번에 진짜 우체국 가가지고 나 그렇게 큰돈 써본 게 처음이에요. 우체국에서 배지를 이렇게 쫙 보냈는데 막뭐 5만 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 너무 놀랬어. 택배나 아 전기요금 아닌가? 뚜따님 미안해요.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사각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나 우체국에서 갑자기 막그막 몇만 원이 나오길래 야 내가 이렇게 내 돈을 내본 적이 있었나 우체국에서 막 이런 느낌이었죠. 자 현재 라이브 5월 26일 HR 라이브에 와 계신 분들은 현재 69명, 곧 70명이 되겠네요. 그래요. 많은 분들 오셨으니까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근황만 얘기하다가 시간이 벌써 30분이 나갔네. 여러분, 아무튼 저의 근황은 그렇습니다. 맞다, 중요한 근황 있어요. 중요한 근황. 여러분, 닥터 프로스트 시즌 3 단행본이 추석 전에 출간된다는 말씀은 드렸죠. 닥터 프로스트 시즌 4 최종장 연재 일정이 잡혔습니다. 반응을 기다리고 있어. 멜로우리님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드디어 여러분 꿈을 그리는 자님 반가워요. 박수율님 반갑습니다. 정말 길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길었지만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이 훨씬 길었죠. 정말 너무 길었어. 왜 그렇게 길어졌느냐? 꿈을 그리는 자님 반가워요. 왜 그렇게 길어졌는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정말 길었죠. 3년하고도 8개월. 일단 지금으로서는요, 네이버 웹툰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10월 달이 거의 확실시 된것 같아요. 근데 10월 몇째 주일지는 잘 모르지만, 10월 첫째 주 예상해 보고요. 정말 그 오래 걸린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래서 오래 걸렸구나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9화 원고 끝내고 10, 11, 12, 13화 스토리 작업 중인데, 네이버 웹툰 담당자님하고 확실하게 말을 했고요.
순양님 기다리는 동안 수염이 길어졌다. 그 기다리는 동안 길었으면 관우 수염 돼야죠. 3년인데 더블 티어님. 아 아이와님 팟빵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만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로나로마님 반갑습니다. 로마로나님 로나로마님 오셨군요. 이제 연재 재개하는 날에 진짜 여러분들하고 자축해야지. 자 이제 저의 근황은 여러분 수염과 수염에 대한 재능 그리고 그리고 운동 다이어트 10kg을 감량하고 말았다고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연재가 곧 시작된다. 소마이스님 오늘 오래 못 본다고요? 왜 소마이스님 왜? 소마이스님 우리 그 채팅창에 여포 다음 관우잖아 관우 왜 어디 가요? 왜? 소마이스님이 일찍 간다고 하니까 그 잡 또 놔줄 때도 놔줘야지 또. 너무 내가 질척거리면 안 되지. 그래요. 현재 지금 현재 계속 여러분들이 작업 얘기 작업 도구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막 몰려오고 계세요. 현재 74분 74명 오셨습니다. 그래요 소마이스님 빨리 해결하고 오세요. 자 그러면 슬슬 우리는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공지했던 대로 웹툰 작가 진학생분들이 진짜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작업도구 뭐 쓰세요? 이거예요. 작업도구 뭐 쓰세요? 아무래도 작업도구에 대한 거는 마치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 루틴 물어보듯이 좀 괜찮은 도구를 쓰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죠? 언제나 장비빨, 템빨 같은 것들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작업의 도구들은 누구나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고! 오늘 얘기할 것들 내가 정리해놨지. 올해도 이제 100명 넘을 것 같은데? 그지? 벌써 73명이야. 그래요. 누차 얘기하지만 채팅창에서 이렇게 하하호호 놀고 계신 분들도 반갑고요. 작업하시느라고 채팅창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라이브처럼 틀어놓고 원고 하시다가, 들으시다가 아, 손이 좀 근질근질한데 이거 투네이션 후원 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걸? 뭐 이런 때가 오면 한 번씩 오시고 그러면 됩니다. 멸룸님께서, 멸룸님 맞나? 네이버 웹툰 측에서는 기다려주는 거에 대해 관대한 편인가요? 생활비를 벌면서 연재 준비 중인데 관례상 1년 안에 연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매번 시간 압박을 받습니다. 시간은 줄 수 없지만 퀄리티는 또 계속 높여달라고 하시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끝없이 새로운 작가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리는 건 아무래도 담당자들 좀 힘들죠. 근데 이게 어느 단계까지 얘기가 진행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GDH님 오셨군요. 멸름님 어느 단계까지 그 매체와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성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약이 끝난 상태고 혹은 중간에 휴재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작가의 사정상 약간 좀 텀이 길어져도 사실은 많이 이해를 해주죠. 하지만 서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압박을 좀 받게 되겠죠. 가급적 서둘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질문들이 장비 얘기하는 사이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질문 답변 좀 뒤쪽에 할게요. 여러분들 질문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 오늘은 또 컨셉이 있는 수다기 때문에 여러분 컨셉 있는 수다기 때문에 도구랑 프로그램 관련된 질문들 위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따가 제가 준비한 거 다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모든 이제 평소에 약간 시간이 많이 남을 때 그럴 때는 주제 열어놓고 제가 질문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도구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제가 만화라는 표현 도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거예요. 게임을 만들려고 해도 영화를 만들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이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화였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설도 물론이지만 사실 말하면 도구의 제약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매체 중에 하나가 만화잖아요. 웹툰이잖아요. 근데 이 웹툰 쪽으로 오면서부터 점점 더 컴퓨터의 사양, 디지털 작업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사실 연필하고 연습장만으로도 진짜 재밌는 만화면 폰카 찍어가지고 올리면 누군 봅니다. 정말 재밌다면.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어때요? 소개팅 나가서 이 사람이 진짜 진국인 걸 내가 모른다고 칠게. 보통 모르잖아요. 처음 딱 보고 어떻게 알아? 우리가 뭐 관상쟁이도 아니고 딱 보자마자 소개팅하는 상대방이 외모 안 보고 아, 이 사람은 진국이다.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없죠. 보통은 얘기를 하다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쓰잖아요. 저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정말 재밌는 만화라면 연습장에 연필로 그리고 폰으로 찍어서 올려도 인기가 있겠지만 그런 작가가 얼마나 있겠어요. 하면서 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때깔이라고 하죠. 때깔. 보여지는 모습. 좀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기술이 들어가고 도구가 쓰이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 도구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대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도구 사기 전에 웹툰 작가를 위한 도구, 모든 도구가 마찬가지겠지만 웹툰 작가의 작업 도구는요, 구비하는 게 아니고 진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구비하는 게 아니고 진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디지털 작업은요, 뜨끈한 만두 5715님께서 메디반 PC로 웹툰 그려도 되나요? 메디반 PC로 그려도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메디반 PC가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메디반에서 안 되는 지원이 안 되는 기술 기능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메디반 PC로 작업하다가 저장한다고 튕겨서 날려보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 로나로마님 눈이 너무 피곤해서 눈 감고 듣고 있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서라고 믿겠습니다. 로나로마님 눈이 너무 피곤해서라고 믿겠어요. 눈 감고 듣는 이유는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간절하게 믿어봅니다. 도구는 여러분 구비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진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쪽으로 들어가면요 도구가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아이패드만 놓고 보세요. 아이패드 F펜슬 나와가지고 아이패드로 클립 스튜디오 나와서 막 작업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3세대 나왔죠. 3세대 나오고 바로 3세대로 옮겨 사는 분들은 안 계세요. 기다렸던 분들은 3세대 때 사셨겠죠. 무슨 말이냐? 디지털 작업의 도구들의 특징은 정말로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를 맞추겠다는 집착을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느 급 이상으로 맞춰놓고 구비해놓고 시작한다는 전제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예산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나서 진화시키는 거야. 근데 그 진화시킬 때 우선순위가 이제 작가님마다 조금씩 다른 거죠. 신영 작가님 왜 자꾸 속마음을 왜 자꾸 까? 더 이상 화면을 보고 싶지 않아요. 라는 속마음을 내가 일부러 지금 말 안 하고 있는데 럼블포인트님 반갑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구비를 하거나 예산 안에서 어떻게든 구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디지털 작업 도구는요 PC, 타블렛, 여러가지 프로그램들 이것저것 하다보면 나중에 가면 의자 이런거 하다보면 그럴 바엔 병이 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바엔 병. 아, 그럴 바에는 GTX 1080이, 그럴 바에는 1080 타이탄이, 그럴 바에는 참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 경계해야 되는 난치 혹은 불치병이 뭐다? 그럴 바엔 병.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 예산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내 도구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제 도구는요, 일단 크게 도구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 프로그램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질문 답변 받을 겁니다, 여러분. 신현 작가님도 처음에는 10만원짜리 타블릿으로 시작했다잖아. 그죠? 저도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데스크탑 현재 데스크탑 쓰고 있는 거, 데스크탑 쓰고 있고요. 작업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데스크탑이 작업실에 있어요. 우리 주호민 작가님과 함께 있는 그 작업실. 두 번째가 이제 전 취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모바일 스튜디오. 신티크 컴패니언이라고도 하죠. 지금 신티크 컴패니언 최신 버전의 모바일 스튜디오죠. 세 번째가 아이패드입니다. 이 세 가지 기기가 원고 작업의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3대장. 데스크탑. 당연히 제일 사양이 좋은 건 데스크탑이죠. 두 번째로 좋은 게 모바일 스튜디오였는데 지금 아이패드하고 약간 헷갈리게 됐어요. 폭풍나라님 한손 키보드 씁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 데스크탑은요. 사양이 되게 좋진 않아요. 근데 제 기본적인 예산 안에서 어느 정도 맞춰놓은 거예요. 내 기준에서는 되게 좋은데 이제 슈퍼컴퓨터로 작업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별로 좋지 않아요. 제 같은 경우는 i7 일단 쓰고 i7. CPU가 i7이고 라이젠을 쓸까 하다가
메모리는 이제 램 32기가 씁니다. 그래픽 카드가 이제 GTX 106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픽 카드를 잘 몰라요. 제가 그래픽 카드 여러분 아이바님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스튜디오 몇인지 다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주로스님 말도 맞아요. 첫 장비가 300만원 선이었는데 뭐 후회까지는 안 하지만 좀 더 알아보고 살 거리라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맞아. 꿈을 그리는 자님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들어봐. 일단 제 데스크탑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32기가인데 그래픽 카드가 제가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래픽 카드가 정말 이쪽 직업에 있는 분들인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럼블 포인트님 말대로 요즘 PC방보다 안 좋은 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갈긴 해야 돼. 다음 컴퓨터 살 때 최고 사양을 한번 사볼까. 타이탄급으로. 근데 지금은 좀 안 좋은 거 쓰고 있는데 하드는 기본적으로 2테라하고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쓰고 있죠. 드롭박스 같은 것들. SSD 500기가 씁니다. SSD 굉장히 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 SSD가 기본 여러분들 이제 데스크탑 부분은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흔히 저장 매체로 쓰고 있는 하드라 그러죠. 외장 하드 내장 하드 있잖아요. 근데 하드 SSD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게 변했습니다. SSD는 어떤 거냐면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디스크가 돌아가는 기존의 하드와 다르게 기판으로 이루어진 하드예요. 자 그래서 SSD가 나오고 나서 작업하고 있는 파일은 SSD에 넣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빨라집니다. 작업이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래픽 카드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CPU와 램하고 SSD에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당장 작업을 할 때 쾌적함을 중시하거든요. 쾌적함은 아무래도 램하고 SSD가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스크탑에 물려서 사용하고 있는 타블렛. 저의 첫 번째 타블렛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띠로리. 지금은 사라져서 없는. 와콤의 그라파이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마우스로 그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결국은 타블렛으로 가게 돼 있죠. 그림을 그리는 게 직업적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타블렛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죠. 마우스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직업적으로 많이 하려면 아무래도 그죠. 박도님 왔구나. 반갑다. 잘 왔어. 여러분 박도님하고는 사제 관계라서 반말하는 거 이해해줘요. 와콤이 기본적으로 이 타블렛 쪽에서 크리에이티브 직업 직군, 그러니까 작가들 이쪽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이쪽은 와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꽉 잡고 있죠. 대안이 없는 건 아닌데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와콤 이외에 다른 대안들이 뭐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장단점들. 요게 제일 첫 번째 그라파이어 타블렛. 박스 없는 대신 9만원에 샀어요. 이제 유물이죠. 유물. 이거 샀던 게 언제더라? 2008년이었나 9년이었나 그랬어요.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돈 벌어가지고 연재 들어가서 샀던 게 이거 인튜어스 3.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이게 나 너무 좋았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폭풍나라님 와콤 말고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튜어스 3 그라파이어 여기 지나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웹툰 작가님들은 굉장히 좋은 거 많이 쓰세요. 뭐 신티크 프로, 신티크 22인치 최근 것들 요런 거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이프레드님 제가 지금 싱크 틀어진 거 모르게 잘하고 있죠. 지금 쓰는 건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신티크 대형 액정 최초로 나온 거 그 바로 다음 거예요. 이게 와콤 신티크 21UX라는 겁니다. 그 당시 한 350만원 했는데 지금 150만원 할 거야. 나오지도 않아. 못 써요. 지금 못 써요. 요거는 이제 입을 가릴게요. 요거는 이제 데스크탑에 물려가지고 여기다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액정 타블렛이니까. 그죠? 액정 타블렛으로 가기 전에 판 타블렛으로 되게 오래 했어요, 저는. 예. 판 타블렛에서 오래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낮았죠. 근데, 이 와콤 신티크로 들어갔던 게 2011년. 제가 네이버에 닥터 프로스트 연재 결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은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어가지고 구할 수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 당시에는 발열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꿈을 그리는 자님께서 와콤과 단단한가요? 틱장애 때문에 펜을 좀 던진다고요? 펜을 뭐 오버헤드 스로우로 130km로 던지는 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와콤 타블렛 최초 버전이 아니고 그 다음 거부터는 강화유리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화유리여서 단단해요.
간단하고. 그 지금 쓰는 건 이건데, 지금 현재 쓰시는 분들, 작가님들은 훨씬 좋은 거 쓰시죠. 24HD 쓰기도 하고, 아주 큰 거. 그래요. 아, 꿈그리님, 꿈그님 그, 액정은 단단한데, 펜팁은 소모품이니까, 너무 많이 던지면 고장나겠죠. 고장납니다. 좀잘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거. 21유액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 들어가고 돈좀 벌리면, 저도 이제 슬슬 다음 신티크로 가긴 가야죠. 스마트폰 액정처럼 지금 현재 와콤 신티크 액정 타블렛 시리즈는 다 강화유리입니다. 간단해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서브 타블렛 중에서 휴이온이 있습니다. 휴이온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와콤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안이 없냐, 와콤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독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실제로 근데 와콤이 독주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실제로. 네, 너무 퍼포먼스가 좋아요, 퍼포먼스가. 작업할 때 드라이버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AS 같은 경우도 불편하긴 하지만 좀 있고. 근데 휴이온, 제가 드로잉쇼를 하고 나서 휴이온 기기를 하나 받았거든요. 액정 타블렛, 큰 거. 자, 휴이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은 반값입니다, 반값. 같은 크기의 거대한 액정 타블렛이 반값이에요, 반값. 근데 휴이온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본 센팁도 써보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체험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휴이온이 가장 괜찮은 대안이었어요. 대안으로서는 가장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하고 있는데, 도구를 예민하게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휴이온 못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휴이온 액션 타블렛을 대안으로 쓸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면 좀 써보셔야 돼요. 써보셔야 돼요. 당연히 이제 신티크를 쓰다가 휴이온으로 가면 깝깝해요. 여러 가지 깝깝한 게 있어요. 하지만 도구에 조금 둔하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 생활할 때 드러머로 살았잖아요. 드러머로 살면 자기 공간에 자기 드럼 세트를 구비하기 전까지는 남의 드럼 세트를 치게 되는 경우가 90%입니다. 공연장에 있는 드럼을 쓰거나, 합주실 연습실에 있는 드럼을 쓰거나, 내 드럼을 가지는 경우는 없어요, 초보 때는. 점점점 그 드럼 중에 부분만 사요. 뭐 스네어만 사서 들고 다니고, 페달만 사서 들고 다니고, 심벌만 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갔다 나중에 집을 사게 되면 드럼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의 장비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적응이 빠르게 되죠. 근데 만화 그리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적응이 좀 빠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휴이온 써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휴이온에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휴이온 자체의 기기 성능 굉장히 괜찮아요. 좋습니다. 가격이 반값인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기기예요. 그런데 휴이온이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해하냐면, 기본 초기 설정에서 나한테 맞는 설정으로 세부 설정을 맞추는 것이 좀 걸려서 그래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사자마자 그냥 쓰면서, 너무 신티크랑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섬세하게 설정을 자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만족한 수준으로 감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압력 감지 정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휴이온 한번 알아보시면, 여러분. 일단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신티크는 펜터치, 휴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콘티를 짠다거나 스케치 정도 하는 데는 휴이온으로 충분히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 아이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에는 휴이온을 달고 아이패드를 병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섬세하고 자세한 작업들은 아이패드에서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좀 감안해 보시면, 한본 센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저는 휴이온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신티카랑 큰 차이 못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축복받은 몸뚱이인 거예요. 내 손끝의 감각은 축복받았다. 뭐냐? 신티크랑 휴이온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적응력이 좋다 정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절반 가격으로 같은 크기의 액정 타블렛을 쓰고 싶다면 휴이온을 한번 추천해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PC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스크탑과 저의 신티크 액정 타블렛 얘기를 해드렸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액정 타블렛 쓰시는 분들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펜 타블렛, 뭐 밴부나 인튜어 쓰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액정 타블렛을 쓰시는 분들에게는요, 저는 이걸 정말 강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타블렛에 같이 나오거나 타블렛과 그 신티크와 같이 나오거나 요즘은 따로 사야 되는 신티크 전용 거치대를 쓰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모니터 암을 쓰셔야 됩니다. 코인님 정답 띵동. 박세희님 싱크 지금 안 맞아 틀어졌어요. 아, 그래 가지고 일부러 입을 가리고 하고 있잖아. 형규야, 너 지금 너의 재능을 지금 발견한 거야? 진짜 여러분, 액정 타블렛 쓰실 때는요, 모니터 암을 쓰지 않으면 아주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경추와 요추가 나갑니다. 자세가 크고 무거운 모니터 암이 그 자리를 아니, 그 액정 타블렛 신지크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내 몸을 거기에 맞추게 돼요. 그게 그냥 아마추어로서 가끔 일러스트를 그릴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죠? 우리는 직업인을 지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직업인의 핵심 뭡니까? 우리 얘기하잖아요, 맨날. 루틴이에요, 루틴. 반복한다. 반복적으로 그리면 아주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각도가 조금 벗어나도 1년 지나면 엄청 멀리가 있잖아요. 내 몸의 자세, 특히 내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에 아주 작은 부하를 주는 자세로 1년, 2년 그러다 보면 그냥 몸뚱아리가 나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암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작업 방송 때 많이 썼죠. 모니터 암을 이렇게. 모니터 암을 쓰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니터 암 여러분들 뭐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아요. 어고트론 같은 거좀 좋고 비싼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들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노하우가 많이 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이라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 신티크의 무게에 따라서 암도 잘 보시면 이 모니터 암이 몇 킬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쓰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액정 타블렛 거치대라고 할수 있는 모니터 암. 지금 요것도 암이죠.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앵글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자세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내 작업하는 영역으로 모니터 암을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 간과할 수 있는데 차라리 돈이 없다면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컴퓨터 사양을 한 단계 낮추더라도 모니터 암을 쓰셔야 돼요. 액정 타블렛 급을 하나 낮추더라도 모니터 암을 사시는 게 맞아요. 최현승님, 우리 멘탈 수술사 최현승님 퇴근 중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장비 얘기하느라고 심심할 텐데 어떡하지? 신디크 24 모니터 암,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모니터 암을 다는 그 구멍이 있어요. 네 개가 규격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 맞을 수밖에 없는데 자세한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죠. 아무튼 액정 타블렛이나 컴퓨터 본체 같은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모니터 암입니다. 진짜요. 여러분의 경추와 요추를 지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모니터 암을 달면 그 아래 공간이 뜹니다. 거기에 키보드나 이런 것들. 과거에 모니터 암안쓸 때는요. 키보드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 액정 타블렛 위쪽에 달아두는 분들도 계시고 막 여러 가지를 고민하셨어요. 근데 우리 연승이도 어고트런 쓰는구나. 그죠? 의사 선생님들이 어고트런 많이 쓰죠. 어고트론 같은 그 모니터 암으로 신티크를 띄워놓게 되면 이 아래가 비잖아요. 거기에다가 키보드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좋지만 내 자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이건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습니다. 컴퓨터 사양을 낮춰서라도 모니터 암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고트론도 하나 쓰고요. 중소기업에서 나온 되게 싼거 있어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모니터. 이 모니터는 중소기업에서 산 어떤 모니터 암을 사서 어거트론의 3분의 1 가격인데, 기본적인 그 보통 모니터, 일반 모니터는 굉장히 잘 받쳐줍니다. 신티크 액정 타블렛 같이 괴물급으로 무거운 거 아니면 웬만한 모니터는 다 받쳐줘요. 싼거 사시면 모니터용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의자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게임할 때. 모니터 암 사면 어때? 모니터 암을 쓰면 뒤로 기대서 플스를 켰다. 모니터를 땡겨와서 눈앞에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할 때도 중요하지만 내가 쉴 때. 어때요, 여러분? 근육은 휴식할 때 성장하죠. 우리 작가들도 휴식할 때이 창작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쉴때 이렇게 뒤로 누워서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고 싶다. 모니터 암이 있으면 눈앞에 갔다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니터 암안 쓰면 여러분들 우리 최현승이한테 한의원 가가지고 침 맞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니터 암까지 해가지고 데스크탑 세트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휴대용입니다. 휴대용. 네. 여기까지는 작업실에 대한 세팅을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휴대용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새로운 장비를 사려고 마음먹으시는 분들은요, 모니터 안부터 일단 시작해서 모니터나 액정 타블렛을 한번 달아보세요. 저는 이제 아이패드나 모바일 스튜디오를 모니터 암을 못 쓰는 이유는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모니터 암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책상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 그게 뭐야. 작업실을 들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저의 비장의 무기. 액토 거치대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아, 무기 좀 칼칼한데? 다이앤케이님도 지금 간증하시잖아요. 저 모바일 스튜디오 13인치 지금 2년째 쓰고 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픈데 모니터 하면 진짜 필수예요. 무슨 말이냐? 집에서도 신티크 액정 타블렛이나 데스크탑을 쓰지 않고 집에서도 모바일 스튜디오, 신티크 컴패니언, 아이패드 같은 휴대성이 있는 장비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보다 가볍고 저렴한 모니터함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모니터함을 쓰시면 작업의 영역이 굉장히 유동적이 됩니다. 몸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모니터함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단돈 12만 9천원에 여러분의 작업실에 모니터함을 하나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휴대용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누구 꿈구님이 질문하셨는데, 모바일 스튜디오라는 게 뭐냐면요, 모바일 스튜디오는요 기본적으로 휴대용 액정 타블렛입니다. 신티크 컴패니언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작가들은 드디어 작업실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움직이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솔거노비에서 외거노비로 바뀐 거야. 카페 가서 마감할 수 있다 좋아했지만 카페 가서 노예처럼 일하는. 그래서 신티크 컴패니언, 여러분 이제 와우콘 가보시면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은 들고 다닐 수가 있죠. 근데 그 노트북인데 직접 화면을 대고 직접 그릴 수 있는 액정 타블렛을 합친 거. 이제 이게 우리 흔히 요즘은 흔해졌지만 와콤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액정 타블렛 노트북, 이게 이제 모바일 신티크 컴패니언이었어요. 우리를 모두 외관오비로 만들어 놓은. 저도 이제 그거 사가지고 취재하러 다니면서 모든 장소에서 원고를 했죠. 해외 드로잉쇼 나가면 비행기에서 원고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신티크 컴패니언 1에서 2가 돼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모바일 스튜디오입니다. 한번 볼까? 모바일 스튜디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보자. 와콤 모바일 스튜디오가 봅시다. 와콤 모바일 스튜디오. 여기 제품 중에서 여기 펜 컴퓨터, 펜 디스플레이. 여기 나뉘죠, 여러분? 펜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이 자체는 PC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 자체는 PC가 아니고요. 디스플레이입니다. 즉 모니터예요. 즉 따로 본체가 있어야 됩니다. 본체 연결해 가지고 모니터 옆에다 또 연결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요건 이제 펜 컴퓨터. 요건 그 자체가 컴퓨터라는 얘기죠. 그 자체가 이제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입니다. 이다사님 반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펜컴퓨터 가보면 이제 모바일 스튜디오 프로라고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바일, 말 그대로 모바일이 무슨 말입니까? 모빌리티, 기동성이란 뜻이잖아요. 휴대용이란 뜻이죠.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액정 타블렛 달아놓은 거, 요겁니다. 여러 가지 보시게 되면 13인치도 있고 16인치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 인치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i5 CPU냐, i7 CPU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16인치 i7 512기가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 저 일단 모바일 스튜디오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이패드 좀 이따 나와요. 걱정하지 마. 아이패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이패드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요 모바일 스튜디오의 장점, PC입니다. 윈도우 기반이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포토샵 풀 버전부터 스케치업 같은 컴퓨터가 있어야만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이죠. 호환성, 윈도우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발열 문제가 있고요. 휴대용이라는 말의 뜻은 휴대가 가능은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되게 무거워요. 겁나 무거워요. 차가 있는 사람은 좀 괜찮지만 차가 없는 분들 짊어지고 다니면 모니터 암으로 찾은 허리 건강을 모바일 스튜디오로 다시 뽀갤 수가 있어요. 강택님 반갑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바일 스튜디오 13인치다 그러면 약간 좀 나아요. 하지만 여전히 좀 무게가 있습니다. 16인치다 그러면 진짜 무거워요. 모니터 진짜 너무 무거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어형 가방, 끌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차에 실어서 막 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작업할 순 없어요. 이러고 들고 다니면은 진짜 무거울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현재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결국은 PC가 아직은 필요하기 때문에 모바일 스튜디오를 같이 쓰고는 있지만 허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캐리어형으로 끌고 다니는 가방을 쓰고요. 차에 실어서 다니고요. 휴대용이 훨씬 중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스튜디오는 사야 된다면 13인치를 추천합니다. 16인치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실제로 와콤 같은 경우는 AS가 상암 쪽에 있는 AS 센터에 직접 가져가야 됩니다. 아, 물론 택배를 보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좀 휴대가 가능하다라는 뜻의 휴대용입니다. 주루스님께서 13인치도 집 근처 갈 때만 휴대할 만합니다. 13인치도 먼 거리로 원정을 떠날 때는 좀 힘들구나. 신영님께서 저는 컴패니언 2 쓰는데요. 등산용 백팩에 키보드, 마우스, 노트북, 쿨러까지 넣고 들쳐메고 다닙니다.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간판이라고 하죠. 여러분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에 있는 그 말랑말랑한 우리의 디스크 추간판. 그 추간판이 이제 가출을 하는 거죠. 못해 먹겠다 이러면서 탈출을 하는 거지, 탈출. 꿈꾸자님, 모바일 스튜디오 대체하는 거 없나요? 현재 그 삼성에서 나온 것들이나 어떤 그 타블렛 PC라고 하죠. 요즘에 타블렛 PC 직접 액정에다 그리는 타블렛 PC들 대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불토닉님 지금 싱크 어긋났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 입을 가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와콤의 뒤를 잇는 여러 경쟁 업체들이 모바일 스튜디오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내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와콤의 기술력에서 나오는 그 반응성, 그림을 그릴 때그 퍼포먼스는 확실히 좋긴 좋구나. 휴이온 같은 경우도 현재 휴대용 노트북 버전으로 저 나온다고 들었는데 지금 나왔나 모르겠네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이제 들고 다니는 모바일 스튜디오와 함께 제가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게이밍 키보드, 한손 키보드입니다. 요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요즘은 잘안 써요. 한동안 많이 썼는데 클립 스튜디오나 이제 뭐 웹툰 작가도 많이 씁니다. 클립 스튜디오나 포토샵 쓸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단축키들 있죠. 쉬프트나 컨트롤과 함께 누르는 그런 여러 가지 단축키들을 다 매크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어디 거니 너? 타르타루스 크로마라는 거네요.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사실 얼마인지 모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익숙해지고 나면 작업이 좀 어느 정도 빨라지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안꼬님 반가워요. 자다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 필수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필수 장비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이건 약간 서브 장비. 있으면, 익숙해지면, 나름 어느 정도 컨트롤 S나 이런 것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것들 다 넣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일부러 처음부터 살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굳이 우선순위로 놓자면 한 중위권 이하. 네. 그래. 그리오데드님. 전 듀얼쇼크를 하는데. 듀얼쇼크 플스 패드로 작업하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막 개조해가지고 우리 그 위대한 덕력의 소유자분들은 플스 패드나 게임기 한손 패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추울 때 겨울에 한손 패드를 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걸 단축키 설정을 다 해가지고 그리면서 주머니 속에서 막 컨트롤 C, 브러쉬, 뭐 컨트롤 Z 막 누르면서 하는 거야. 그런 분들 계세요, 실제로. 네. 근데 이프레드님 말씀대로 모니터 한 밑에 빈 공간에 키보드를 잘둘수 있기 때문에 한손 키보드를 뭐꼭전꼭 써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패드 얘기해볼까요? 아이패드 제가 쓰는 것은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2.9. 자 아이패드 드디어 갑니다. 다들 아이패드 그냥 아이패드 얘기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야. 저는 이제 아이패드 프로, 근데 주변에 베젤이 넓죠. 최근에 나온 게 아이패드 3세대죠. 전 2세대입니다. 2세대
3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좀 있는데, 저는 2세대를 샀을 때부터 작업에 투입했고요. 그래서 3세대로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죠. 처음에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면서 애플 펜슬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어딨니? 자, 애플 펜슬 어딨니? 자, 애플 펜슬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잘 보세요. 이 애플 펜슬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거대한 시장을 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림 그릴 수 있어서 좋네.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용 클립 스튜디오가 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PC에서 작업할 때랑 똑같은 세팅의 단축키를 이용해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가지고 아이패드에서도 클립 스튜디오를 풀 버전으로 구동을 시킬 수 있게 되면서부터 웹툰 작가들의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얘기했던 모바일 스튜디오하고 비교를 해보죠. 1번.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막, 이거 들고 그리다가 막 시술을 놓칠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너무 가벼워. 두 번째. 발열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신테크 끌어안고 작업하면 따끈하고 좋거든요. 난방비가 절약돼요. 하지만 여름엔 어떻겠어요? 여름에는 손에 땀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로잉 장갑을 끼는 거죠. 땀 나가지고 미끄러지니까. 그런 거. 웹툰 작가의 이제 상징이죠. 근데 이제 이게 나오면서 어때요? 발열 없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거기에다가 맥 기반의 애플 기반의 iOS로 들어가기 때문에 PC에서 생겨나는 그 누적되는 느려짐이 없어요. 누적되는 버벅임이 없어요. 쾌적함이 좀 길게 갑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PC에서만 가능했던 거의 모든 세팅의 풀버전 클립 스튜디오가 여기로 오게 되면서, 클립만으로 원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웹툰 원고를 아이패드 하나로 100%할수 있게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 한 가지,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참았던 사람이 요한 가지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지르게 되는 한 가지 아이템이 뭐냐? 바로 이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시합니다. 뭐냐? 웹툰 작가분들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손끝의 감각입니다. 내가 그림 그리는 그 느낌.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의 그 미끌미끌한 감각이 싫었던 분들. 아, 그래도 역시 모바일 스튜디오에 펠트 펜심으로 그려야 좀 긁는 느낌이 나고 좋지, 막 그런 분들 있죠. 아이패드에 종이 질감 필름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들의 아이패드는 종이가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 붙여놨거든요. 종이 질감 필름. 엘레컴이라고 검색해도 되고, 종이 질감 필름 검색하셔도 돼요. 액정 보호 필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문 방지 필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종이 질감 필름, 이 여섯 글자를 검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넣잖아요. 그러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쨍한 색감부터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 싫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애플 펜슬 끝이 종이 질감 필름을 만나는 순간 거의 종이와 거의 90% 이상 흡사한 느낌을 줍니다. 펜터치를 하는데 종이에 대고 그리는 것처럼 저항감이 있어요.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이 생기는 순간 내 그림의 어떤 디테일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해요. 무슨 말이냐? 솔직히 그림 그릴 때 여러분, 장비를 여러 가지 타는 이유가 손끝에서 느껴지는 마찰력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맨날 그리던 펜터치가 삑사리가 나고, 맨날 하던 데생이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섬세한 펜터치 할 때는 그 삑사리가 되게 싫죠. 근데 그래서 막 클립 스튜디오에서 펜 라인 보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이걸 간증해야 되는데, 종이 질감 필름을 붙이는 순간 정말 현재 90명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물질 얘기를 해 오는구나. 반가워요. 정말 깜짝 놀랐어. 종이 질감 필름 끝에 이 애플 펜슬 끝에 촉이 걸리게 되면서 데생을 할 때는 어차피 연필툴로 하니까 진짜 종이 같고요. 펜터치를 할 때, 예전에 원고용지에 대고 펜촉을 긁었을 때 같이 그 저항과 마찰력 때문에 정말로 실제로 펜터치 자체의 디테일이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클립 스튜디오 풀 버전, 물론 클립 스튜디오 풀 버전이 있고, 단축키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PC 스타일의 작업이 있고, 질감까지 종이 질감 필름을 넣었더니, 이때부터는 아니, 아이패드 프로로 작업을 왜안 하지? 싶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단점이 있죠. 첫 번째, 애플 펜슬의 펜촉이 너무 달아 빠진다. 여러분, 원고를 할때 정말 제가 원고하는 작가들이 가장 원고 그 그림 그리는 그 양이 많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굉장히 많은 원고를 아이패드로 했거든요. 근데 이 애플 펜슬 끝에 펜촉 두번 바꿨어요, 두 번. 1년 동안. 1년 동안 두번 바꿨는데 연재를 들어가면 한 세네 번 바꿀 수도 있겠죠. 실제로 애플 펜슬의 이 펜촉이 끝이 싸진 않아요. 싸진 않는데 요거를 어느 정도를 몇 번을 바꾸면 모바일 스튜디오를 살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보자. 하나에. 한 100번 가까이 바꾸면 모바일 스튜디오를 삽니다. 그럴 거면 이제 모바일 스튜디오 사는 거지. 요게 아까우면 이제. 많은 분들이 끝에 뭐 보호하는 여러 가지 그걸 하시는데, 뭐 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쓰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소비재라고 생각을 해도 사게 되는 주기를 봤을 때, 원고료 중에서 분기별로 하나씩 산다고 쳤을 때 애플 펜슬의 촉을 바꾸는 쪽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결과 얻게 되는 경험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JC 자홍님께서 고사양 원고를 하면 좀 과부하가 되지 않나요? 제가 레이어를 27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버벅거리진 않아요. 물론 저장하고 내보낼 때좀 기다려야 되는 건 있죠. 근데 작업하는 실시간 상황에서 레이어 27개를 버텨주더라고요. 전 2세대인데. 3세대는 좀 낫겠죠. 제가 그때 실제 크기로 A4 사이즈 원고였어요. 근데 그 정도면 웹툰 충분하거든요. 서경은님 피곤하시군요. 들어가십시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촉 얼마냐 보죠 한번. 지금 여기서 한번 보죠. 애플 펜슬 펜촉 검색을 해봤더니 애플 펜슬 펜촉이 아, 비싸구나. 하지만 33,000원에 몇 개야 이거? 애플 펜슬의 팁 4개들이가 33,000원입니다. 이거 정품은 아니죠. 근데 전 정품 아닌 거 써봤는데 큰 차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팁은 33,000원을 4개면 하나에 만 원이 안 하는 겁니다. 그죠? 한 8,000원, 7,000원 하는 거죠, 하나에. 근데 저라면 이거 써요. 왜냐면 몇달 써도 저는 쓸만했거든요. 네. 두 번째, 월결제를 해야 한다는 그 클립 스튜디오의 구독 시스템.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월결제라는 것은요, 아이클라우드도 그렇고, 요즘에 어도비 시스템 있죠. 포토샵 같은 거. 최근에는 스케치업도 또 그쪽으로 가는데, 이 구독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은 적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독 시스템으로 결국은 가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연재 안 하고 있을 때 구독을 좀 끊더라도, 구독을 결국은 해서 계정을 만들고, 클립 스튜디오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지속적인 작업엔 도움이 됩니다. 월결제라는 게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좀 길게 보면 저는 아이패드를 쓰기 위해서 구독을 해야 된다?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 편이죠. 그다음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에 당연히 저는 이제 셀룰러가 아니고 와이파이입니다. 작업용으로 하는데 셀룰러 쓰시는 분들 없겠죠? 셀룰러는 이제 쉽게 말하면 PC 이제 내 스마트폰처럼 폰 같이 쓰고 싶다.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터지고 싶다. 그런 분들이 셀룰러인데 그거 쓰시면 지갑 터지죠. 전파도 터지고 지갑도 터지고. 저 와이파이 씁니다. 안 되면 저 폰으로 그냥 핫스팟 연결해가지고 쓰면 되니까. 12.9인치를 제가 쓰고 있는데요. 12.9인치. 지금 어떤 분께서 크기 물어보셨죠, 크기. 보자. 그러니까 지금 코이님. 아이패드 3세대는 시연에서 포토샵 레이어 100개를 실시간으로 작업하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자, 크기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클립 스튜디오 해가지고 이것저것 웹툰 극화 작업할 거면 큰거 사는 게 맞아요. 12.9인치. 제 주변에서 12.9인치 너무 크다고 그 바로 아래 거 10.9였나요? 뭐였지? 누가 아까 물어봤는데. 보자. 김우님 반갑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기 하시면, 예. 11인치. 11인치를 쓰시는데, 예쁘다, 휴대가 좀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11인치를 쓰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극화 작업하시는 분들은 12.9인치가 적절하고 11인치가 너무 작다고 느끼세요. 박도님, 간단해서 정리해서 말해달라고? 너 전화하고 오면 내가 다시 얘기해줘야 되냐, 임마? 나중에 다시 보기 하세요. 아이패드, 정리하면 이거 정리해드릴게요. 아이패드 짱 좋음. 예. 자. 근데 11인치
미니는 못해요. 미니는 작업용은 아닌 것 같아요. 미니는 일상 속에서 재미있게 일러스트 그리는 건 괜찮은데요. 웹툰 원고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팔레트들이 있기 때문에 12.9인치가 극화에 걸맞고요. 11인치 정도, 그 정도 선이라 그러면 아, 박도님 미안할 것까지는 없어요. 아니야, 난 내가 미안해. 나 괜히 시크하게 했네. 미안해. 11인치쯤 되는 거 제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얘기했냐면, 아이고, 어딨어. 크기에 대한 제가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동료들 말을 들어보면 좀 자잘한 일러스트 위주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 컷의 크기가 극화보다는 약간 캐릭터 위주로 자잘하게 들어가, 일상툰 뭐 이런 것도 이런 느낌에서 좀 극화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11인치 크기로도 작업을 할 만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업용은 12.9를 추천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 사이즈 작은 걸로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 이런 느낌. 네, 서머님, 저는 11인치도 크던데 개인차가 있나 봐요. 네, 정확히 저 얘기입니다. 명확한 거는 11인치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작업할 때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작업 스타일, 원고의 스타일과 내 작업 방식 두 가지에 따라서 11인치와 12.9인치 두 가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프레드님, 9.7인치도 책이나 서류 읽기 좋아요. 아유, 뭐 9.7인치 뭐 책 보기 좋죠. 서류 읽기도 좋고 다 좋죠. 다만 작업하기 좀 좁다 느낌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요거 라이언 파우치 아이패드 12.9인치와 딱 맞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휴대용 물건으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신티크 모바일 스튜디오 얘기했고요. 아이패드 프로 말씀드렸죠. 핵심은 뭐다? 모니터 하마가 얘기했고요. 아이패드의 경우는요, 단점이 또 하나 있죠. 풀버전 포토샵을 꼭 써야 되는 분들은 힘들다. 근데 현재 무슨 뉴스가 나왔나요? 어도비에서 마치 클립 스튜디오처럼 풀버전 포토샵을 아이패드용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연말에 나와야 되는데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거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을 위해서 작업실 갈 때 빼면 아이패드로 작업 100% 됩니다. 현재는 아이패드 작업이 한 80% 돼요. 콘티 스케치 다 하고 펜터치 일부 하고, 근데 편집 일부 해가지고 포토샵을 쓰러 데스크탑을 가는 거가 있어가지고 원고의 한 70-80%가 아이패드로 되거든요. 근데 풀버전 포토샵이 나오는 순간 저는 아이패드로 100% 됩니다. 거의. 지금 싱크 안 맞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유튜브 나쁜 놈들 싱크 좀 맞춰주지. 일부러 지금 입 가리고 하는 거야. 나중에 좀 다시 보기 할 때 제가 이제 저거 할게요. 그 싱크 맞춰가지고 다시 올릴게요. 자, 이제 해치는 뭐다? 종이질감 필름. 김민진 나라님, 싱크 안 맞는 티가 잘 안 나죠? 왜일까요? 제가 입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들 채팅창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갑론들박, 저마다 이제 자신이 들고 있는, 자신이 보유한 도구에 대한 천하제일 도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기 도구 자랑하느라 지금 여념들이 없어요. 현재 94명 시청 중입니다. 오늘 100명 넘을까? 넘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보시는 분들은 93명인데 좋아요가 36개네. 그냥 그렇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종이질감 필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빼고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추인데 약간 자랑인데, 이거는 강추하는 저의 그 다음 작업 도구는요, 바로 이겁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절판돼가지고 이제는 웃돈을 주고만 살 수 있는 전설 속의 키보드! 바로 로지텍 K810입니다. 이게 말이죠,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절판이 됐어요. 나쁜 놈들 절판시켜가지고. 이 다음 라인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로지텍 K810은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기본적으로 너무 가벼운데, 키감이 괜찮은데, 손을 갖다 대면 불이 켜져서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할 때 키가 불이 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동시에 세 개의 기계에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K810 그러면 이미 아시는 분들은 킹갓 제너럴 딱 하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1번은 모바일 스튜디오, 2번은 제 스마트폰 아이폰, 3번이 아이패드예요. 무슨 말이냐, 작업하다가 문자가 옵니다. 힐끔 보고 2번을 누르면 바로 이 키보드로 문자에 답장을 해요. 띠리리리리리. 장난 아니죠? 다시 3번 누르고 아이패드에서 작업하고,
K810이 지금은 이제 돈을 좀 많이 줘야 외국에서 올 텐데 단종이 돼가지고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K810 다시 올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정말 이거는 이 멀티페어링의 속도가 되게 빠르고요. 네, 어사님. 3개의 동시 블루투스. 근데 요즘은 요 라인, K810 요 라인은 기계 3개의 그 동시 블루투스 페어링을 많이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 동시 블루투스라는 게 동시라는 게 뭐냐면 1번, 2번, 3번에 연결을 해놓고 전환을 시키는 거죠. 1번 눌러서 컴퓨터 작업하다가 2번 누르고 스마트폰에 바로 답장. 카톡 쓰고, 3번 누르고 아이패드 쓰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카톡이나 메신저 같은 것들 업무상 되게 많이 오거든요. 문자가 오는 거 저는 이걸로 다 쳐요. 저는 저 절대로 저 아이폰의 손가락으로 문자를 쓰지 않습니다라고 허세를 떨어봅니다. 아, 물론 가끔은 하지. 근데 작업 중에 문자가 오잖아요. 작업 중에 문자가 오면 저는 언제나 키보드를 가지고 제 폰에다가 타자를 칩니다. 굉장해요. 이게 진짜 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K810을 정말 강추하는데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보시든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K810 다음에 나와 있는 모델이 되게 여러 가지로 좋긴 한데 휴대성이 없어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 자, 깜짝 놀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패드 프로가 있죠? 여기에 애플 펜슬 이 홀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껴요, 애플 펜슬. 자, K810이 왜 대단하냐? 하나가 남았습니다. 보세요. 지금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에 애플 펜슬 이렇게 있죠? 자, 보십시오. K810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장난 아니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라이언 파우치에 그대로 들어가요. 요렇게 딱. 그럼 지금 요 하나가 내 원고하는데 80%를 책임져주는 장비의 끝이에요. 장난 아니죠?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요한 세트를 가지고 저는 이제 원고할 때 스케치 이후에 모든 공정을 하러 다니는 거죠. 굉장히 가볍고. 저는 요 K810을 고수하는 이유가 그 사이즈 때문도 있어요. 보통 여기에 이제 이 숫자 패드를 더하죠. 숫자 패드랑 방향키를 더해서 이쪽으로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휴대성을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가지고 다니는 게 되게 애매합니다. 제뭐 노트북, 제뭐 백팩에다가 따로 세워서 넣어야 되고 막 이래요. 요렇게 하면 파우치에 한 방에 들어간다. 요런 의미에서. 이게 은근히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때, 지금 영업 좀 되고 있나요? 사실 오늘 영업하려고 이 방송하는 게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키보드까지 여러분들. 아, 근데 저렇게 하나의 크기로 이렇게 탁 되는 게나 너무 좋았어. 저게 사실 작업할 때 은근히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다들 지갑 열고 있어. 저는 라이언. 이노랑님 돈에 감사합니다. 종범 세트 공구를 제가 요 채널이 좀 커지면 공구도 하겠지만 전 많아가기 때문에 현재 97분 시청하십니다. 100명까지 3명 남았어요. 다이앤 K님 질문은 좀 이따 받겠습니다. 모바 그 모니터 좀 이따 질문해 주세요. 자, 그다음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키보드 얘기했죠. 마우스는 저는 요새 로지텍 MX 마스터 씁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 요게 이제 로지텍 MX 마스터. 요거하고 작업실에는 MX 버티컬. 요거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고. 아내가 선물로 사줬어요. 이게 뭐가 좋냐? 이 MX 마스터가 뭐가 좋냐면 게임 왜 좋냐면 저 같은 경우는 손이 큰데 무게가 있고 큼직해서 일단 저한테 맞아요. 근데 저 MX 마스터가 정말 좋은 점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휠을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감도뿐 아니라 고속 스크롤을 한 방에 이게 언제 필요하냐? 콘티 짤 때, 한 방에 위아래로 갈 때, 스케치업을 할 때, 아주 깊게 들어갔다가 멀리 줌아웃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뭐 웹툰을 볼 때, 상단으로 한 번에 가고 싶다. 이때 고속 스크롤 팍 이거 굉장히 탁 멈추면 다시 저속 스크롤로 바뀌거든요. 거기다가 엄지가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엄지를 누르면 지금 현재 내가 작업 중인 창이 한 방에 다 뜹니다. 골라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제가 사실 이 MX 마스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MX 마스터 이 마우스가 뭐가 좋냐?
오른손에요. 누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횡 스크롤이 있어요. 이 가로 스크롤, 세로 스크롤 우리가 보통 많이 쓰잖아요. 스크롤, 휠 스크롤. 옆으로 스크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언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 트위터를 하는데, 트윗 덱이라는 걸 씁니다. 트윗 덱을 하게 되면, 수많은 검색어부터 해서 여러 개의 창을 오른쪽으로 쫙 이렇게 한 10개를 해놓거든요. 웹툰 스쿨도 걸어놓고, 여러 가지 시장조사용 키워드를 걸어놉니다. 저에게 일종의 뉴스예요, 뉴스. 트위터 가로로 트윗 덱 길게 놓고 쓰는데, 이횡 스크롤이 있으면, 그냥 옆으로 스크롤 하는 거를 엄지로 할수 있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세로 스크롤, 가로 스크롤을 모두 할수 있다는 장점? 엄지 버튼을 눌러서 지금 떠 있는 모든 창을 한 방에 띄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타비님, 모니터는요, 제가 막 씁니다. 저는 이제 패널 같은 거 되게 비싼 패널 쓰고 이러지 않아요. 예. 저는 모니터 쪽에 돈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플스 할때 빼고. 농담이고. 다이앤케이님, 가벼운 마우스 추천을 부탁하셨는데 제가 손목이 안 좋아서 가벼운 마우스를 안 씁니다. 무거운 걸 주로 쓰거든요. 그두 번째로 사용하는 두 번째 제 마우스가 뭐냐면 무게추를 넣어가지고 무게를 여러 가지로 쓸수 있는 마우스가 있는데, 아니다, 마우스는 그만하죠. MX 마스터 하나 정도. 손목이 안 좋은 분들은요 이제 MX 버티컬 쓰시면 돼요. 버티컬 이렇게 세로 그립으로 되어 있는 마우스 쓰시면 되고. 마우스까지 했고, 그 다음이 거치대. 존베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질문 답변의 주제를 작업 도구나 프로그램 쪽에 좀 맞춰주시고요. 그래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림 실력을 단기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모릅니다. 미안해요. 저는 몇 년에 걸쳐서 그림을 연습해 와가지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그러니까 매일마다 꾸준히 10년을 그려서 익히게 된 기능들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단시간에 그림을 늘리는 방법 같은 걸 물어보시면 사실은 알려드릴 수 있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미안해요. 누군가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 MX 마스터입니다. 여기 써있죠? 보시면. 로지텍 MX 마스터. 좀 많이 싸졌네. 처음 10만 원 넘었는데. 저 아내가 사줬거든요. 정말. 요 가운데 네모 버튼 있지, 네모 버튼. 휠 보시면, 네모 버튼이 가운데 있잖아요. 두, 휠, 그, 새로 스크롤 하는 휠 바로 아래쪽에 저거를 누르면 이제 마우스의 감도라고 하죠. 조금만 움직여도 확확 움직이는 고감도냐, 많이 움직여도 조금 움직이는 저감도냐, 그거를 고를 수가 있어요. 저건 언제 좋냐? 여러분들이 이제 FPS 게임을 할때 스나이퍼를 하고 싶다. 여러분이 숨만 쉬어도 마우스가 흔들리잖아요. 저거를 눌러서 감도를 낮추면 이제 백발백중 스나이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횡스크롤. 여기 엄지손가락을 넣는 마우스 왼쪽에 울퉁불퉁한 데 보이시죠? 저기가 사실 눌리는 버튼이에요. 저거 누르면 작업 중인 창이 모두 탁한 방에 뜹니다. 마주님, 제 말하는 게 너무 센스 있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그림 단기간에 넣는 법 하나 안다. 하나 알아. 단기간에 넣는 법. 하루 종일 그리면은 좀 단기간에 넣는 것 같아요. 밥도 먹고 놀러 가고 하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눈딱 뜨는 순간 다 그려가지고 자기 전까지 그리면 좀 빨리 되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모니터 암을 굉장히 강조해 드렸죠. 그러면 모니터 암에 해당하는 여러분의 허리 경추와 요추 디스크를 보호할 수 있는 모니터 암에 버금가는 아이템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거치대죠. 제가 쓰는 거치대는 어떤 거치대냐면, 여러분이 거치대 없으면 아이패드를, 퐁퐁오빠님 연필 보호 필름 쓰시나요? 야, 종이질감 필름 써요. 종이질감 필름. 요거는, 자, 엑토에서 나온 노트북 쿨링 스탠드 4 포트 허브. 현재 한 4만 원 하는구나. 요거 씁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모바일 스튜디오를 쓰시건 아이패드를 쓰시건 아이패드를 가지고 밖에서 작업을 하실 때 이거 없으면, 아까 모니터 암 없을 때랑 똑같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목과 허리를 등가 교환으로 받치게 됩니다. 원고가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들의 목 경추와 요추는 날아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수많은 거치대들이 있지만 제가 이걸 왜 쓰냐?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근데 굉장히 짱짱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제가 기대서 그려도 안 접힙니다. 네. 굉장히 짱짱하고 그만큼 펴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거 호불호가 있어요. 호불호가 있어요. 로나로마님 책 위에 올려두고 아이패드를 쓰셨군요. 이걸 쓰십시오. 이거 아니어도, 이거 아니어도, 거치대는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목디스크 초기에 제가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내 얼굴보다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높이입니다. 내 얼굴 눈높이에 최대한 비슷하게 올라올수록 목디스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게 상당히 높이 올라와요. 두 번째, 쿨러가 달렸죠. 세 번째, USB 포트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감안했더니 이게 저에게는 가장 좋은 노트북 스탠드더라고요. 무거워요. 솔직히 말하면 들고 다니기에 좀 무거워요. 이거 백팩에 들어가면 하긴 무거워 좀. 굉장히 가벼운 노트북 스탠드들에 비하면 상당히 무거워요. 하지만 내 상반신을 살짝 기대고 그려도 접히지가 않아요. 정말 짱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액토 노트북. 근데 여러분, 쿨러가 입구 없구가 있고요. 옆에 USB 포트 4개가 입구 없구가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좀더 비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모든 풀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액토. 39,000원이구나. 네. 지금은 요거보다 조금 더 디자인이 이쁜 것도 나옵니다. 근데 더 예뻐진 요즘 디자인들. 지금 요 액토 스탠드만큼 짱짱하고 튼튼하게 버텨주는지는 제가 몰라요. 근데 요게 가격 대비 저의 만족도가 최고인 물건입니다. 이거는 한번 정말 여러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각을 세워서 올려가지고 아이고 각을 세워가지고 올려서 여러분의 경추, 목 디스크를 보호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경고 먹을 수 있나? 진짜? 유튜브 경고 먹나? 쇼핑으로 하면 나 경고 먹어? 안 되는데? 안 돼. 자,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 보시는 분들은요. 95명. 아, 두분 늘었구나. 100명은 우리가 오늘 못 뚫나 보다. 네, 여러분. 그래도 채팅창에서 기별 주지 않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들으시는 분들 모두 잘 듣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간 그 거의 홈쇼핑 분위기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모니터 하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좀 그렇게 뭐 노트북이다. 나는 액정 타블렛 쓰는 게 아니라 노트북 쓴다. 그런 분들은요. 방금 그 거치대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이제 뭘 파냐? 제가 사용하는 바로 요거. 자동차용 폰 거치대. 하얀 독수리님 오셨군요. 머리 넘긴 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세준이 안 오네, 아직. 이거 하다 경고 먹으면 나 진짜 이거 안 되는데. 론나로마님께서 그림 그릴 때 팔꿈치를 책상에 안 대고 그리면 손목에도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기역자 책상을 살까 했는데 암 스탠드가 있으면 굳이 기역자 책상은 필요가 없을까요? 기역자 책상에 대한 로망이 누구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작업 도구들을 좀 펼쳐놓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역자 책상을 썼던 때가 있는데 저는 이따가 제가 의자도 할 거거든요. 의자. 의자 편에서 보면 종합적인 세팅을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팔꿈치를 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 꿈구장 깜짝 놀랐잖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측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측에서 보고 있는 이 채널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완전 놀랐네. 퐁퐁오빠님, 수염 저 진짜 깔끔하게 잘랐죠. 여기 완전 닥터 스트레인지 라인 만드느라고 한 500개 뽑은 것 같아요. 죽는 줄 알았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도구 보여드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용 폰 거치대. 앞에 가리면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고, 옆에 대면 자동으로 열리고. 참고로 이거는 무선 충전기예요.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할때제 왼쪽에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이게 이제,
혼을 늘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유튜브 걸어 놔야 된다.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채팅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요거. 요거는 현재 어떤 거냐면, 어떤 물건이냐면, 요겁니다. 제가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 오토팩2에서 나온 차량용 고속 무선충전 거치대. 요게 가격 대비 가성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 빨리 꺼야지. 유튜브에서 정보 먹으면 안 되니까. 이게 뭐가 좋냐? 일단, 어느 정도 껴놓잖아요. 충전기가 안에 건전지가 들어있는 유일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빠져도 한동안 작동을 해요. 지금 얘는 충전이 안 되어있네. 오랜만에 껴가지고. 좀 오랫동안 작업하다 보면 얘가 빠지거나 시동을 꺼도 어느 정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차에도 이거 있고요. 제 작업실에도 하나 있어요. 작업실에서 이거 딱 걸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면서 계속 보는 거지, 이렇게. 근데 무선 충전이 되게 짱짱하더라고요, 이게. 듀얼 코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듀얼 코일. 안에 무선 충전 코일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무선 충전 굉장히 빠릅니다.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카드 케이스 있죠. 여기 폰 케이스에 카드 들어가 있는 거. 그분들은 그대로 여기다가 넣으면 카드 못 씁니다, 이제. 그대로 빠이빠이 하는 거야. 카드 버려야 돼. 카드 이제 표창으로 날려야 돼. 카드를 다 빼시고 아니면 그 케이스를 벗기고 쓰셔야 돼요. 근데 이 무선 충전이 정말 너무 편한 거예요. 전 작업할 때 그냥 딱 가서 내 싱크 옆에 이 거시다 얘기했거든요. 폰을 툭 놔. 알아서 찍찍 잡아요. 그리고 작업을 한창 하다 보면 100%가 돼 있어. 충전이 돼가지고. 너무 편합니다. 전 약간 이거는 우선순위는 상당히 낮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은 이거 우선 충전 거치대. 자, 이제 얼추 거의 다 도구를 끝낸 것 같은데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 요거까지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뭘 했냐면, 저희 같은 웹툰 작가들의, 아, 홍란지 박사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100명 못 넘었는데 오셨네요. 90명. 네, 90명 여러분, 우리 홍란지 박사님 오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털하. 아, 에이포님, 무선 충전 모니터 받침 쓰시는군요. 그것도 괜찮죠. 나쁘지 않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다 중요하고, 뭐, 모니터함도 중요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건강 때문에, 바로 이 의자죠, 의자. 의자가 사실은 좋은 거 사기 시작하면 되게 비싸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걸 알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의자, 지금 10년째 쓰고 있는 의자, 이겁니다. 니스툴. 이것은 무릎으로 앉는 의자예요. 굳이 말하자면, 무릎으로 앉는 의자. 제가 10년 가까이 썼는데, 이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저같이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안 좋아진 분들, 이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거가 없으면 지금 만화가 관뒀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제 만화가 인생의 대부분을 버텨줬던 가장 중요한 의자입니다.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자를 앉을 때, 저 밑에 보이는 의자 아래 이상한 게 하나 앞에 달렸죠? 이상한, 쿠션. 저게 무릎 받침이거든요? 니 스툴이 뭐냐? 니가 무릎이잖아요. 니키가 돼, 니잖아, 니. 니킥에 니 가지고 해가지고 니 스툴. 즉, 무릎으로 앉는 의자라는 거예요. 퐁퐁 오빠님, 저 디스크 장난 아닙니다. 디스크 수술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수술은 안 했지만. 이니 스툴이 뭐냐면, 실제로 굉장히 몸에 좋다고 판단되는 비싼 의자들은 막 100만 원씩 가잖아요. 근데 이니 스툴은요, 30만 원 가까운 가격에 허리를 구원해 줍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이걸 사면요, 그리고 불편해라고 할 거예요. 처음에 사면 굉장히 불편하고 무릎이 아프고 등등등등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왜냐? 저 니스툴은요, 자신의 체형에 맞춰서 세팅하는 게 거의 90%입니다. 그 세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뒤에서 등을 얼마나 눌러줄 것이냐, 무릎 높이는 얼마나 될 것이냐, 아주 많은 것들을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오래 앉아도 괜찮은 자세를 좀 찾아나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게 좀 불편해요. 하지만 이건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릎을 꿇듯이 앉아서 허리를 뒤에서 눌러주는 바람에 자동으로 펴진 상태에서
몸무게가 전부 다 허리나 골반이 아니라 무릎으로 쏠리게 되죠. 그 상태로 오래 작업을 하죠. 그러면 초반에는 약간 무릎이 좀 아플 수 있겠지만 2시간, 3시간을 앉아 있었는데도 허리에 부과되는 아픔이 거의 제로로 수렴합니다. 특히 일단 통증이 먼저 생겨버린 분들 있죠. 이미 난 통증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일하면 꼭 일어나야 된다. 너무 아프다. 연재 막판에 저도 그렇게 되거든요. 연재 막판에 거의 막 누워서 작업하고. 여러분, 제가 아까 모니터암 설명드렸잖아요. 그 모니터암이라는 게왜 좋냐면 일어나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일어서서 모니터암을 이용해서 신티크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일어나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이 니스트를 쓰게 되면 거의 연재 막판에 허리 통증 때문에 못 앉아 있는데 마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야만 할때 그런 순간들을 다 없애줬어요. 뭐야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펜불봉님, 그러면 무릎이 박살나진 않을까요? 그죠. 실제로 그 몸무게가 너무 심한 초고도 비만인 경우는 무릎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은 서 있어도 무릎이 안 좋아져요. 누워 있어야 돼. 그리고 신영 작가님, 무릎 관절을 내줄 정도는 아닙니다. 즉 골반이랑 허리 디스크 쪽에 무게가 가해졌을 때에 우리가 되게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무릎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뒤에서 허리를 밀어주고요. 엉덩이로 안자는 있어요. 거기에서 무릎이 앞으로 가 있잖아요. 즉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내 허리에 들어가는 무게를 세 개를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무릎하고 엉덩이하고 허리 쪽으로 다 분산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좀 놀랐어요. 초반에는 이거 세팅을 하는 걸 몰라가지고 되게 불편한 거예요, 막. 무릎도 아프고. 근데 세팅을 제대로 한 다음부터는 정말 저는 아주 편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스탠링 세션도 쓰고 있습니다. 종이 건담 만드는 데 쓰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서서 일할 때 좋죠.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베리데스크 굉장히 좋아요. 베리데스크 책상형 말고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모듈형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책상에 예를 들면 기역자 책상에 한쪽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다가 일어나고 옆에 딱 누르면 유압식으로 훅 일어나요. 금방 확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스탠딩형 책상이 됩니다. 그럼 또 일어나서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게 도와주는 아이템들을 사셔야 돼요. 첫 번째가 모니터암이었고 계속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서서도 작업할 수 있고 그런 개념에서 거치대도 필요한 거고요. 다 베리데스크 같은 스탠딩형 데스크도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의자까지 풀세트로 지금 1시간 15분에 걸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업을 했습니다. 역시 물질에 영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차근차근 사람들이 빠지고 있어. 한 명씩 한 명씩 빠지고 있어. 현재 89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신영 작가님 감사합니다. 책 보는 것도 영화 보는 것도 모두 누워서 가능한데 왜 신티크를 놓고 그림 작업하는 것만 누워서 못하는 걸까요? 어서 누워서 신티크로 작업하시는 기계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영 작가님. 제가 언젠가 갖고 싶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갖고 싶어 하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언젠가는 꼭 갖고 와야 말겠다. 이겁니다, 이거. 자, 언젠가 내가 정말 갖고 있고 싶어.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네. 누워서 작업을 할수 있게, 이렇게. 워크스테이션 같은 거죠. 생각보다 많이 싸졌다고 하더라고요. 누워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이런 책상. 네. 언젠가 쓸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네. 누워서 일하는, 이렇게. 아, 이렇게 모니터가 이제 1층으로 되어 있죠. 저거 많은 분들께서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원고 하다가요, 한 100화쯤 연재하면 뒤쪽에 진짜 너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연재 마감은 해야 되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면 여기 있죠. 보이시죠? 이것도 있고, 이런 거. 이런 거 카페에 갖다 놓으면 되게 쪽팔리잖아. 부끄러운데 지금 이거를 책상에 카페에 갖다 놨네?
부끄럽지 않을까? 주로스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바일 스튜디오 프로는 배터리 현상만 없다면 그 배터리가 부풀어 오를 수가 있죠, 그죠? 작가님께서도 배터리 부푸는 현상을 겪은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아직 없었어요. 그건 이제 뽑기잖아요, 좀. 주로스님, 저는 없었는데 연재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망가진 K님, 목의 높이로 타블렛을 두고 작업하신다는 건 손을 허공에 들고 작업을 하는 건가요? 이거 여러분, 판 타블렛 말고. 판 타블렛은 왜 자세에 좋냐면 낮은 모니터를 보지만 손은 아래 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망가진 K님. 근데 액정 타블렛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가 문제예요. 액정 타블렛을 놓게 되면 계속해서 내가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치대나 모니터함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기대듯이 거기에 대고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약간 팔이나 이런 게 좀 들리게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목이 내려가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 질문 답변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하고 있고요. 신영님 날뛰고 계세요. 어디 신영님. Shut up and take my money 했어 지금. 바루님 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바루님, 우리 앞부분에 액정 타블렛의 그 거북목 예방용 킬링 아이템을 이미 다 판매를 끝냈고요. 판매 끝났습니다. 재고 없어요 이제. 김그리님, 실제로 판 타블렛을 쓰시는 분들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물론 있지만 액정 타블렛에 되게 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아유, 소마스님. 소마스님, 감사합니다. 일단, 판타블렛을 쓰게 되면요, 내가 그리는 그림을 내 손으로 가리지 않기 때문에 좋다는 분들도 계세요. 블리자드의 되게 유명한 수석 아티스트가 그런 얘기 했었나? 그럴걸요. 언차티드였나? 그리고, 박도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쿨러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여쭤볼 수가 있나요? 청소하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뚜다님이 여기 얘기했네. 컴퓨터 청소용 스프레이, 에어 스프레이라고 하죠. 에어 스프레이.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뚜따님, 나 돈에 안 익어줬어, 내가? 나 돈에 안 익었나? 아, 그치. 아, 내가 감사합니다만 했구나. 미안해요. 그리고, 청소해야 되는데, 내가 좀 안 했네. 사실은 최근에는 아이패드 위주로 쓰면서 쿨러를 아예 안 썼어요. 발열이 안 나니까 쿨러를 안 쓰지. 뜨거워지질 않는데 왜 쿨러를 켜? 그래가지고 내가 안 쓴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GDH님, 아이패드 용량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클라우드 2테라 돈 주고 쓰다가 지금은 드랍박스로 옮겨가가지고요. 아이클라우드 쓰게 되면 제가 아이폰 쓰거든요. 너무 편해요. 뭐냐? 아이폰으로 자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에어드랍으로 바로 아이패드에 보내. 그 다음 그걸 그대로 대고 그려. 끝이에요. 완전, 맨, 장난 아니에요. 신티크, 망가진 케이님, 신티크를 쓰는데 세우면 목은 편한데 손이 불편하고 한 25도 정도 세우면 힘들더라도 더 세워서 적응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깨, 목, 허리 세 가지의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가장 튼튼하게 발달한 곳의 편할 자세로 거기에 맞춰서 다른 걸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목이 날아가고 누구는 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어깨가 날라고. 근데 언제나 우리 몸의 핵심인 코어, 즉 목과 허리, 경추, 요추죠. 이 척추의 선이 제대로 S자를 만드는 그 자세를 만드는 게 첫 번째죠. 내 말을 믿어도 좋아요. 왜? 내가 망쳐놨기 때문에 나 알아요. 내가 망쳐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 요렇게 해가지고 자세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액정 타블렛을 놓고 그 다음에 손을 거기 얹는 거예요. 로나르마님 와줘가지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내가 손마님 돈에 씹었어 뭐? 로나르마님 좋은 밤 되시고. 네. 내가 싱크를 내가 그늘을 씹었다고? 나 못 봤는데? 신영훈 작가님 거 마지막으로 봤는데?
왜 안 보였어? 다시 해줄게요. 미안해. 나 이거 안 씹었잖아. 어, 씹었나? 소마야스님 홈쇼핑 감사합니다. 아, 돈의 소리가 안 났어? 안 났어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또 질문 좀 있으면 라이브 끝나요. 이제나 라이브 끝나. 10시에 오늘 끝납니다. 주로스님께서 아이패드로 작업을 할 때 작업한 거 윈도우로 옮길 때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있나요? 파일 이름은 좀 깨집니다. 여전히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파일 내용이 깨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 라이브 오늘 끝날 때까지 양 작가님 안 오네. 세준이 안 오네. 아 참 제 작업 도구 중에서 프로그램은 오늘 못했는데 나중에 뭐 하지 뭐. 그 기본적으로 맥북도 하나 씁니다. 맥북은 유튜브 영상 편집용으로 써요. 왜 영상 편집을 맥북으로 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정말 별거 아닌 건데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네. 아이와님, 포토샵을 아이패드로 할 방법이 없나요? 하셨는데요. 어도비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풀버전 포토샵을 아이패드용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원래는 2019년 10월, 올해죠. 다음 달에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좀 연기가 되겠죠.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패드 쪽으로 포토샵 풀버전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도비님들이시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이패드로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스케치업 때문에 저는 뭐 PC를 쓰겠지만 그림과 관련된 원고의 거의 90% 이상을 다 아이패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뚜따님의 싱크 아니 돈에 읽어주셨죠 지금. 자 하루나님께서 아이패드로 CMYK 작업이 되나요? 여러분들 CMYK라는 건 뭐냐면 RGB와 다르게 출력,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컬러 작업에서 인쇄를 쓸 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가 흔히 노트북 모니터로 보는 이 모니터로 보는 색상은 RGB, 레드, 그린, 블루 맞나? 이 세 가지 색상을 섞어가지고 구현을 하기 때문에 RGB인데 인쇄소에서 인쇄기로 나올 때는요 CMYK라는 네 가지 색상 시안, 마젠타, 뭐 옐로우 K가 블랙 쪽이었는데 그 네 가지를 섞어가지고 인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CMYK라는 버전의 파일을 써야 인쇄가 돼. 인쇄용 파일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포토샵에서는 버전을 바꾸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근데 아이패드용 포토샵이 풀버전으로 나온다면 아마도 도와주겠죠. 그래도 포토샵 풀버전인데 거기서도 충분히 그 CMYK 버전을 지원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작가님 왔어요? 양 작가님, 어 양세준 작가님, 그죠, 그죠, 그죠. 아이패드는 펜 좌표로 설정하는 게 있나요?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아이패드는 기본적으로 바로바로 잡고 그냥 따로 펜 좌표로 설정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질문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님께서 클립 스튜디오나 매디엄 페인트 같이 컴퓨터로 바로 옮길 수 있는 아이패드 어플 추천해 주셨고요. 저는 프로크리에이트 추천하셨는데 정말 저 프로크리에이트 좋아합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는 그림 작업 영상은 전부 다 프로크리에이트예요. 자, 프로크리에이트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크리에이트에 뭐가 좋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프로크리에이트는요. 그냥 그림을 그릴 때 그냥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여러분들 그냥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냥 얼마 전에 이제 미팅 중에 그 낙서인데 영상을 그냥 바로 지정해 줍니다. 자 보시면 그냥 자동으로 영상을 녹화해 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바로 영상으로 쫙 만들어줘. 내가 그렸던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기억해놔요. 저 그냥 이거 그대로 밖으로 뽑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프로크리에이트의 기본적인 기능이라서 그냥 그리면 바로 이렇게 해줍니다. 굉장히 좋죠? 이게 프로크리에이터가 제일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동으로 타임랩스 다시 보기. 양세준 작가님 내 방으로 건너와 빨리 일로와. 옆방에 있었구나. 세준아 빨리 와.
인사 좀 해줘. 네, 이종규 작가님과 억수 씨와 함께 미팅하면서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미 아이패드 쓰고 계신 분들은 프로크리에이트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질문 답변은 그만 좀 프로크리에이트 꿀팁 나중에 또 한번 할게요.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저희 네 세준아 으쌰 아이고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셨네. 아이 자 여러분 우리 채팅창 여포 양세준 작가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하나 줘야 되는데 그냥 말하면 안 들려? 이게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털량 오하는 거야. 털보의 양식장이야. 아, 여러분 지금 소리 잘 들려요? 소리? 지금 이제 요 마이크로 가는데 여러분 소리 잘 들린다 봐줘요. 저는 지각할까봐 전날 옵니다. 전날 출근해요. 소마스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진짜 살 많이 빠졌네요. 살 많이 빠졌죠. 네. 10kg 빠졌습니다. 10kg. 여러분들 수염 짱 부러. 어떻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청순하고 착해서 좋은 말만 해주지 않습니까? 아니 수염이 이게 네. 이게 이어지잖아요. 이게 그죠. 다. 이어지죠. 내 세상에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내가 약 발랐다니까. 무슨 약 발랐어? 무슨 약? 내가 진짜 일본에서 파는 눈썹이 많이 나는 눈썹 약이 있대요. 오호. 그게 이제 그 눈썹도 청순하다. 그러니까 저는 온몸에 털이 그렇게 안 많아요. 네네. 그래서 머리털만 한 구멍에 세 개씩 나는 타입이라서 저하고 이렇게 섞어서 나누면 적당할 텐데 그렇죠? 네. 이 말 미용실 그 분이 해주셨어요. 머리카락이 구멍에 세 개씩 난다고.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모르죠 그거야. 뭐.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그래서 눈썹을 진해지는 약이 있어서 그게 네. 수염도 잘 자라게 해준대요. 아, 오늘 우리 영업의 끝은 발모제인가요? 아니 이거 끝에 들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수염을 안 길어. 아 효과가 없구나. 효과가 없어. 결국 했는데 효과가 없어. 내가 일본에서 약국에 그게 요만한 연고예요. 그 연고를 한 약국에 그걸 그렇게 많이씩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재고가 몇 개 없어요? 약국 몇 군데를 돌았어. 아, 저 심지어 아니, 얼마나 간절했던 거야? 아, 뭐 수염이 얼마나 간절하면은 말도 잘 못하면서 뭐라고 말해야 돼? 그 이쯤에 그 연고 뭐, 이름을 아니까 부다사이. 그거 있냐고 물어보고 이제 가격 다 알고 갔으니까 이제 사가지고 근데 없어요 한 거예요. 뭐 몇 개 있어요? 다 팔렸어요. 몇 개 있어요? 그럼 그거 주세요. 아, 여러 개 사는 거야? 왜냐면 일본을 뭐 매도 가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날 때까지 내가 바르겠다. 네, 난 한 1년치 사와야지 라고 진짜 꾸준히 발랐어. 몇 튜브 발랐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그 재능 반론주의자로서 살면서 단 하나의 발리에 저는 털천입니다. 털천 이제 제 게임 아이들은 전부 털천으로 가게 됐어요. 쿤야 캐치마인드 털천이고요. 아무튼 이 막판에 우리 채팅창 여포 양 작가님 모시는 바람에 얼굴 보고 인사드릴 수 있고 좋네요. 장비 뭐 쓰세요, 장비? 저는 원고 작업할 때는 신티크를 주로 쓰고 있고요. 신티크 그 큰 거 액정 태블릿. 신티크 22인치짜리. 22. 예. 네, 네. 그거를 주로 쓰고 있고 이동용 장비로는 그 아이패드가 있고 아이패드 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패드 종이 지갑 필름. 네, 네. 쓰십니까? 네. 어떤지 간증해 주세요. 저의 추천을 네, 맞아요. 받으셨잖아요. 네네. 되게 좋아요. 비포 애프터. 확실히 그 유리에 그리는 느낌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그죠. 굉장히 유용하죠. 딱 조금 더 수작업에 익숙하신 분들한테 마찰력이 딱 걸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삼성에서 나온 펜 S 노트북을 샀는데 아 이거 궁금해요. 근데 아직 사놓고 저도 원고 작업에 안 써봤어요. 펜 S 노트북. 그게 이제 모바일 스튜디오의 대항마로 지금 네네. 약간 떠오르고 있는 그게 아닙니까? 그렇죠. 대충 설명 좀 해줘봐요. 어떤 건지. 삼성에서 나온 노트북이고요.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노트 있잖아요. 네네. 원래 그 펜이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 펜으로 뭐 드로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펜으로 그리긴 불편하잖아요. 그쵸. 맞고 이쑤시개 생겼으니까. 너 그림 그리는 용이 아니지. 예. 네, 근데 그래서 그 스테들러에서 나온 연필형 모양의 네.
펜이 있어요. 따로 팔아요. 그냥 스테들러? 네, 4만원 정도. 스테들러 원래 그 연필 브랜드잖아요. 그죠, 그죠. 미술용품 브랜드. 거기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딱 연필같이 생겨서 그냥 그걸로 쓰면은 연필로 그림 그리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아요. 오, 그렇군요. 근데 요즘 그 펜에스 노트북에 대한 호평은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저 모건대에서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네, 꿍꿍님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방송을 같이 통해서 아주 많은 그 지갑이 열렸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길래? 영업했죠. 제 도구들 설명했어요. 아. 우선순위를 드릴게요, 여러분. 나는 작업할 때 건강에 내가 너무 너를 이렇게 구석으로 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작업할 때 허리, 손목, 어깨, 목 이런 건강이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 있다. 거치대와 암, 모니터 암 두 가지가 먼저입니다. 아, 저도 모니터 암 쓰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의 사양을 낮추더라도 모니터 암과 그걸 통해서 내 허리에 S자를 먼저 만드는 걸 최우선으로 하시고요. 의자하고. 의자, 니스툴. 니스툴은 뭐 한번 체험해보시고 사시고요. 의자하고 모니터 암은 돈을 투자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에 투자를 안 하면 병원비에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바로 야, 이분은 확실히 저보다 조곤조곤만 하지만 드립은 세죠. 저는 막 병원비 투자하고 있어요. 난 둘 다 투자하고 있네. 뭐 하는 거야? 돈 벌어서 어디다 쓰고 있어. 그리고 또 이거 왜 안 되냐. 이상하네요. 형 진짜 많이 보였다. 아, 또 옆에서 이렇게 또 좋은 얘기 해주십니다, 또 이렇게. 아니, 제가 언제 봤냐. 방학 중에 한번 봤어요. 네. 제가 저 학교 온 적 있잖아요, 전에. 그죠. 그날 봤을 때도, 되게 살이 많이 빠지셨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더 빠졌죠. 그 이후에 더 빠졌네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운동으로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미안해요, 여러분. 지금 봤어. 그래가지고 박형규님, 우리 박형규님, 와줘가지고 고맙고요. 작업 잘 하시고. 맞아요. 삼성 노트북 S 그거 노트북 뒤로 접어서 미니 액정 태블릿으로 쓸 수 있는데 그죠. 그게 되게 좋은 점임과 동시에 되게 잘못 만든 점인 게 키보드가 뒤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단축키를 누를 수가 없어요. 내 말이. 그래서 키보드가 있는 노트북인데 그 따로 키보드를 쓰게 돼요. 그러네요.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게, 그거 안 좋네. 네. 좋은 점은 아이패드보다 좋은 점은 다달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월결제. 그렇죠. 클립을 써도 돈을 내지. 왜냐면 윈도우 기반이니까. 그렇죠. 그냥 자기가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계정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로그인하면은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좋죠. 그런 의미에서 S펜 노트북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 알아보시고요. 자, 오늘 방송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와중에 다른 또 장비 쓰시는 거 없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접 얼굴 보니까 반갑잖아요. 저희 청강에서 모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성실함을 또 보여주십니다. 출근하기 전에 늦을까봐 전날 밤에 출근한다.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자, 이제 오늘도 10시가 넘었습니다. 오늘도 저 작업방송은 없지만 거의 100명 가까운 분들과 함께 라이브 신나게 했고요. 이게 제 거군요. 아, 예. 종범로드 배지 3개를 가짐으로써 단독 1위가 되고 있는 우리 양세준 작가. 6개 모으면 이렇게 이거 하나로 다 없앨 수 있는 거야. 뭘 없앨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잡념과 이런 거. 잠깐 판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했고요. 다들 이제 나 끝나기 전에 오늘도 저거 해야지, 인사해야지. 어디 보자.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들? 오늘 라이브 어땠어요? 정보가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SM 김유진단님 임명장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임명장을 못 받아서 지금 반장님이 김유진단님인가요? SM 김님이시죠. 그렇죠. 네. 임명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을 좀 많이. 나 유튜브 다 됐네. 이런 거 완전 했어. 영업 꽤 하죠. 마음에 좀 흔들리는 물건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추간판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내가 몸은 괜찮다. 근데 뭔가 마음을 좀 소비를 해야지 마음이 헛헛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자동 무선 거치대 뭐 이런 거 있죠. 핸드폰 무선 거치대 뭐 이런 것들. 다음 주.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었겠지만. 네네. 꼭 장비빨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였죠. 네. 연필 정말 재밌으면 연필로 그린 다음 폰카로 찍어서 올려도 연자가 된다. 하지만 소개팅처럼 그만큼 자신 있는 작가가 별로 없잖아요. 아무래도 때깔을 너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연시님, 영상에 삭제되지 않도록 제가 이
싱크 어긋난 것만 잘 맞춰가지고요. 다시 또 재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금 싱크 어긋난 상태로 올라가 있겠지만, 다들 오늘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주제는 주중에 저희가 커뮤니티 창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오늘 참가자 있기님 적냐? 현재 77명이 시청 중이신데.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유진나라님, 에이포님, 달걀케이님, IMP 양님, JC 자흥님, 마주님, SM 김반장님, 소마에스님, 꿈을 그리는 자님, 날개님, 달그랑님, 동화님, 뚜따님, 러프로자사나님, 마늘부엉이님, 박도님, 신영자가님, 안꼬님, 어사님, 연시님, 이다사님, 현민미소님, 와이라님, 하루나님, 에이포님, 윌리엄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김그리님도 오셨고요. 형규 가자마자 불렀네. 정화강님도 계셨고 많은 분들께서 거의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여러분 마음에 힐링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밤잘 보내시고 이번 한 주일도 즐거운 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끝. 난왜 나온 거지? 인사하러. 갈게요.